새벽에 듣고 싶은 목소리의 주인공 엔시아 씨가 지금 퇴근 중입니다, 여러분. 네, 이번 엔시아 씨의 타이틀곡 밤바람은 지친 누군가에게 밤바람처럼 위로를 건네고 싶다는 마음을 담은 감성적인 곡이라고 합니다. That's right. 그리고 뮤직비디오에서는 SF9 로운 씨와 유니티로 함께 활동한 이수지 씨가 출연의 화제를 모았는데요. 네, 최근 아쉬워하는 팬분들을 위해서 엔시아 씨 버전 뮤직비디오도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감성적인 목소리로 위로 건네는 엔시아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엔시아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 포토타임 먼저 가져볼게요. 아, 네. 첫 번째는 팬들에게 보내는 하트 포즈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오. 네. 두 번째는 밤바람 하면 떠오르는 포즈 뭘까요? 하나, 둘, 셋. 오케이. 밤바람 하면 떠오르는 포즈입니다, 여러분. 네, 엔시아 씨 앞쪽에 방송을 보고 계시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쇼 테키라우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엔시아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바로 엔시아 씨에게 궁금한 TMI 질문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새벽에 듣기 좋은 목소리 엔시아. 수록곡 습관 한 소절 불러주세요. 아, 네.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지금은 너를 보내야지 그건 너무 어려운 얘기. 오, 은하 씨! 제가 뭔가 여기 참 잘 잘 것 같아요. 네, 아, 되게 오르골 같은 목소리를 가지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Beautiful voice. 네, 자, 다음 질문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네, 아, 앞으로 이제 제가 밤바람 막바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밤바람 활동이 끝나면 7월 6일, 7월 7일에 제 세 번째 단독 콘서트가 있어요. 오! 오! 네, 지금 티켓팅 중이니까 많이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네, 뒤쪽에 와주신 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엔돌핀 최고! 우! 와! 우! 네, 엔시아 씨 앞쪽에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 퇴근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의 책기라웃을 봐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엔시아의 활동하는 모습 예쁘게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엔시아 씨도 안심심한 퇴근길 되세요. 됐어요. Everyone please go to her concert.